이 뉴스 조아라입니다. 주택 외벽과 지붕이 까맣게 그을려 있습니다. 지난 23일 전북 완주군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난 겁니다. 이 장작더미에 붙은 불이 집 내부로 번지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이 통신회사 직원 강충석, 김진홍 씨가 막아냈는데요. 이 업무차 외근에 나왔다가 지나는 길에 이 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. 이 당시 집안에 7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는 말에 이 할머니가 놓은 침대째로 들고 이 불붙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. 엮고 나올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소변줄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. 병상 침대여가지고 일반 주택이 현관문 그쪽이 턱이 높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. 비록 집은 내부까지 불탔지만 이 두 사람의 기지와 발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부는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. 둘 다 시골 출신이라 시골의 어르신들 그런 모습들 보면 저희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하니까. 강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준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화재 현장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.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슈퍼맨. 이 영화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 영웅들의 얘기였습니다. 지금까지 이뉴스 조아라입니다.